통합진보당의 주인은 노동자 농민입니다. 노동자 농민이 만든 당입니다. 노동자 농민이 만든 당을 해산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는 정치를 넘어서서 민주주의 자체가 유신을 회개하려는 위협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향후 모든 활동을 민주소에 집중할 것입니다. 보궐선거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 의원직을 박탈당한 네 사람의 전 의원들이 정치활동 자유가 현재 금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유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정당 해산과 관련해서는 이재학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헌법 최고 지휘기관인 현재에서 일단 정당에서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미 해산 절차에 따른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당 해산이 얼마나 잘못된 정당 해산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밝혀가고 있고요. 특히 오늘의 초점은 의원직 관련해서는 법률에 없는 월권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 법적 대응 등을 포함한 대응 등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와 보훈처가 동원이 됐다고 하면 이거는 광범위한 관권선거를 했다는 것이고 이 부분을 파헤치는 검찰총장을 파면시켜버렸습니다. 전형적인 부정선거 및 이 민주주의 부정으로 폐기를 하고 있는 중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파헤치고 있던 통합진보당이 눈에 가시였고 그래서 일련의 작업이 통합진보당 이 색깔론을 가지고 한국 사회 전체를 이 메카시즘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는 겁니다. 이번 헌재 판결문에 틀린 사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 재판관들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들이 심사숙고해서 문구 하나하나를 전부 다 세밀히 한 글자 한 글자 전부 다 확인했다.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사실을 물어보니 헌재에서는 잘못된 사실이 들어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정부 측, 즉 법무부 검사들이 답변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판결문은 헌재가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한 독재 회기입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서 저희는 의원직 박탈 여부에 상관없이 국민들과 함께 제대로 된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뭐든지 다 생각합니다. 의원직 박탈하면 보통은 이런 의원들이 다음 선거 못 나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음 선거에 출마가 가능하고 출마하면 또 당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헌 정당이고 위헌 의원이라고 해서 자격을 박탈했는데 불과 4개월 후면 저희는 다시 또 다 국회에 또 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법에도 없는 헌법에도 없는 이런 황당무계한 짓을 한 겁니다. 북한도 예외가 될 수가 없죠. 북한에 만약에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개선되고 당에 더 나아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 이제 북한의 그런 인권침해 상황이 어떠한가에 관련해서 자유롭게 왕래 해결해라. 그리고 남북 사이에서 자유롭게 대화를 하자. 그래서 북한도 빗장을 풀고 남북이 화해해서 북한을 가서 그런 실상도 확인하고 그렇게 통일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죠. 저희들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나 북인권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게 이런 입장을 취해왔고 제가 2012년도에 라디오 인터뷰, 일간지 인터뷰에서 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제가 북한 인권과 북한 핵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한 것을 북한을 찬양하는 거라고 증거를 냈어요. 거꾸로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검찰과 헌법재판소의 현 주소인 겁니다. 1945년 분단과 한국전쟁을 겪었다는 특수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번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관련해서도 그러한 한국사회 특수성에 기초한 종북정당, 종북공세가 매우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50년대에 있었던 메카시즘이 한국에서는 2014년, 15년에 여전히 불고 있고요. 냉전이 종식됐다고 하지만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정세를 확인하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올해가 한반도가 분단된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까 화해와 협력이 어떻게 가능한지 물어보셨는데요. 이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사회 안에서의 말씀하셨던 진보 보수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 역시나 풀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지난 15년 동안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그러한 한반도에 그리고 한국 사회의 화해 협력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었던 만큼 분단 70년의 대립의 종식을 또한 저 역시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무슨 처음 종편이 탄생할 때부터 저희들이 취재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방침이었고요. 저희 오늘은 외신 기자에게는 외신 기자 회견이어서 내부 기자들을 취입을 하되 그 예전에 그런 연장에 한 것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뭐 새롭게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 서울 행정법원에 국회의원 지휘 확인의 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당성을 법적 대응으로 구체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부당성을 제기하고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우병윤 의원님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정부가 정당 해산 이후 국가보안법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진보당의 전 지도부들과 저희 의원단 으로 시작을 해서 전체 당원들 나아가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평화 통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카터 대통령이 설립한 카터 센터에서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이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판결 날 것에 대한 위험성을 한국의 대법원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낡은 국가보안법이 2015년에 한국의 민주세력, 평화통일 세력에게 드리워져서 공안 탄압으로 이어지는 것에 맞설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외신 언론인들께서 참석해 주셨지만 저희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국제사회에 정당 해산과 의원직 상실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생각입니다. 베니스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번역해서 제출을 할 것을 요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결정문 번역에만 1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저희 전 의원단의 외신기자 간담회에 대해서 자중할 것을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와 새누리당이 지난 정당 해산 결정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향후 외신 기자 여러분, 외신 언론 여러분들의 더욱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